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Venous Stroke의 Endovascular Treatment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요. 결국 Cerebral Venous Thrombosis와 Dural AVF의 중재적 치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Venous Stroke이라 그러면 Venous Origin의 Stroke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전체 Stroke의 1%가 되지 않을 정도로 드문 디지즈인데 두 개의 메이저 디지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Intracranial Dural Arterial Venous Fistula가 되겠습니다. 먼저 Cerebral Venous Thrombosis에 대해서 보면 그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은 vague하고 insidious한 것이 특징이고요. 주로 IISP의 증상으로 발현하겠죠. 그렇지만 seizure라든지 focal neurologic deficit 드물지만 cognitive dysfunction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패턴은 thrombosis가 dural sinus에만 국한된 경우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인접한 cortical vein 쪽으로 thrombosis가 combine되어 있는 그런 경우 isolation 돼가지고 cortical vein에서만 thrombosis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드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ep venous structure 에 발생한 그런 thrombosis가 있겠습니다. Venous thrombosis 환자의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적절하게 systemic anticoagulation을 잘 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etiologic diagnosis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anticoagulation만 타임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아웃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한되어 있지만 아주 래피드하게 프로그레스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요. 약 20%의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이런 환자 카테고리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스테믹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적절하게 하는데도 래피드하게 디테리오레이션 되는 그런 클리니컬 코스를 가는 경우가 엔도베스큘라 트리트먼트의 인디케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urgent한 decompression surgery가 필요한 그런 심한 mass effect가 있는 환자를 endovascular treatment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JNIS의 Dural Sinus Thrombosis Working Group에서 리포트한 데 보면 endovascular treatment indication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첫째, anticoagulation을 하는데도 clinical course가 점점 deterioration 되는 경우 그 다음에 stroke나 coma로 presentation한 경우 deep vein thrombosis가 있는 경우 posterior fossa를 involve한 경우 그리고 anticoagulation의 major contraindication이 있는 경우에도 endovascular treatment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recanalization의 다양한 메소드를 정리를 했었는데요. chemical fibrinolysis부터 aspiration, stent rever, stent placement 뭐 이런 다양한 revascularization 메소드가 동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 arterial thromboembolism의 thrombectomy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큰 dural sinus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venous side에도 좀 최적화된 디바이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intrasinus thrombolysis 같은 경우에는 urokinase TPA 같은 fibrinolytics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intra procedure로 high dose를 local infusion 하는 방법도 있겠고 low dose로 long standing하게 indwelling catheter를 통해서 infusion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큰 large bore aspiration 카테타와 suction pump를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thrombectomy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보내주신 증례가 되겠는데 extensive한 dural sinus thrombosis가 이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요. right jugular vein 쪽으로 들어가서 transverse superior sagittal sinus upstream까지 들어간 다음에 vigorous한 aspiration suction thrombectomy를 그 카테타를 이용해서 했고 thrombus 일부인데요. 이런
다량의 클롯이 제거되고 full recanalization을 시킬 수 있었다 이런 보고입니다. 그리고 stent retriever는 많이 보셨죠? Dural sinus는 큰 경우 8mm 이상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 6mm 정도의 직경을 가진 stent retriever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패러렐하게 사용해서 클롯 리트리버를 했더니 효과적이더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발룬 엔조플라스티를 해서 이렇게 클롯을 마세레이션 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프렉토리한 경우에는 스탠팅까지 할 수 있는데 클롯 자체가 리프렉토리 할 수도 있지만 스트릭처가 상당히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그 스트릭처가 있는 경우에는 스탠트가 효과적일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듀랄 사이너 트롬보시스 메카니컬 트롬벡토미 리프렉토리한 경우에 카로티드 아트리에서는 스탠트를 여러 개를 겹쳐서 삽입을 했더니 효과적으로 리카널리제이션 시킬 수 있었고 그 페이텐시는 아주 롱텀하게 잘 유지되더라는 것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엔더베스큘라 트리트먼트의 아웃컴에 대해서는 이 시스테믹 리뷰를 보시면은 185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더니 84%의 환자가 good clinical outcome, 그러니까 modified ranking scale 0, 1, 2 이하로 관찰이 되었고 mortality는 12%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보고에서 보면 아주 다양한 recanalization 메소드가 다 동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ural sinus thrombosis의 그 메카니컬 트롬벡토미는 효과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mplete recanalization, partial recanalization 합쳐서 95% 이상의 recanalization rate를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ICH가 생기거나 ICH가 증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procedure related complication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RCT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마 뉴로로지에 올해 발표된 것을 보시면 endovascular treatment와 standard medical management를 비교한 RCT입니다. functional outcome을 12개월째 MRS 0, 1, 2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 보는 그런 RCT가 되겠는데요. 그 결과 두 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두 군 다 좋은 아웃컴을 보인 걸로 되어 있고요. MRS 0, 1, 2, 3, 6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low MRS 스코어를 보이는 환자의 수가 두 군 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mortality가 endovascular treatment 군에서 높았는데 significant한 그런 차이는 아니었다고 되어 있고요. 새로운 ICH가 생기는 것도 conservative group에서 좀 더 많았는데 이 역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eep vein thrombosis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anticoagulation이 되겠습니다. heparinization이 되겠는데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endovascular treatment를 했더니 더 좋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ilateral basal ganglia and thalamic edema로 presentation을 했고 straight sinus를 포함한 deep vein의 poor visualization이 되는 그런 환자였고 이것을 endovascular approach를 해서 straight sinus를 열어줬더니 이와 같이 좋아지더라 뭐 이런 보고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dural sinus thrombosis보다 deep cerebral venous thrombosis의 예후는 조금 더 나쁜 걸로 되어 있지만 역시 anticoagulation으로 상당히 좋은 아웃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selected case에서 endovascular treatment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거고요. straight sinus만 열어줘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경험을 한번 보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tumor surgery를 하고 생긴 deep venous thrombosis 환자였는데요. endovascular approach를 straight sinus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multiple filling defect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aspiration을 해냈고요. vein of Galen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와이어는 들어가지만 이것이 그 vasal vein이나 internal cerebral vein 쪽으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어드밴스 하는 것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straight sinus를 열어주는 정도에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dural AVF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dural AVF는 dural sinus 주변에 atrial venous fistula가 생기는 거죠. 이 fistula의 location과 drainage pattern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런 feature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dural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위치에 fistula가 생길 수가 있고 atrial feeder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extracranial에서도 오고 dura에서도 오고 PR 또는 subarachnoidal 쪽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요. venous drainage도 dural sinus로 될 수도 있고 antegrade, retrograde, 그리고 cortical vein 쪽으로 reflux 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classification을 하고 있습니다. venous reflux가 어디로 일어나느냐, dural sinus에 국한되어 있느냐, cortical vein으로도 동반되어 있느냐, cortical venous reflux만 있느냐, 이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슬라 로케이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디스크립션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병원 데이터를 살펴보면 동양은 카버넌 사이너스 듀랄 AVF가 조금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38%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라테럴 사이너스, 크라니얼 볼트, 프론트 에스모이달, 스컬 베이스 이런 순으로 이제 관찰되었습니다.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은 vascular tinnitus가 가장 흔한데요. 그는 atrial pattern을 보이기도 하고 venous pattern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ocation specific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focal deficit 보이기도 하고 seizure로 나타나기도 하고 cognitive 또는 movement disorder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treatment indication은 모든 dural AVF가 다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spontaneous regulation이 드물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dural AVF가 venous stroke의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 treatment modality를 살펴보면요. embolization, surgical resection, gamma knife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dural AVF에 있어서 first line treatment modality를 대라 그러면은 emboliz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urgical resection 같은 경우에는 shunt control이 필요한데 endovascular approach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approach를 한다 하더라도 그 embolization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경우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감마 나이프 같은 경우에도 endovascular approach가 힘든 경우에 그렇게 응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리스폰스가 좋은 걸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giographically aggressive lesion이라는 컨셉인데요. antegrade sinus drainage를 보이다가도 이게 antegrade venous drainage에 문제가 생기면 reflux 되겠죠. reflux 되다가 또 stricture가 다른데도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cortical reflux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rtical venous reflux가 동반된 sinus lesion 또는 처음부터 isolated cortical venous reflux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cortical vein으로 drainage가 일어나는데도 증상이 아주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잘 동반되는 경우 봤더니 스파이널 코드에 있어서 dural AVF가 생기는 위치가 그 nerve root 있는 쪽에서 잘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을 lateral epidural space라고 하는데 이걸 요 위치죠. 이거를 cranial cavity 쪽으로 그 아날로지를 extension 시킨 그 컨셉인데요. green color로 표시한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에 생긴 dural AVF인 경우에 상당히 high risk lesion으로 presentation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marginal sinus lateral aspect, tentorial sinus medial and lateral aspect, condylar vein, sphenoid ridge, anterior cranial fossa 이런 데 생긴 것들이 emissary bridging vein이 fistula의 main point가 되기 때문에 isolated cortical reflux가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60세 남자하고 recent seizure로 presentation을 했는데 MRI에 봤던 medial occipital cortex에 signal change가 와 있습니다. Angiography를 했는데요. 여기 ICA그램의 venous phase에 그 영역이 venous congestion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Ipsilateral ECA그램을 했더니 middle meningeal artery의 scamosal branch에 의해서 fistula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lateral sinus에 이어지는 tentorial margin 쪽에 생긴 fistula가 되겠고 cortical vein으로 isolated reflux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feeder로 들어가서 glue embolization을 해서 치료를 했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치료의 목적은 피슬라를 끊어서 비정상적인 venous drainage 패턴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approach는 첫째 transvenous approach, transarterial approach 또는 이제 컴바인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엠볼링 머티리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일을 쓸 수도 있고 글루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개발된 그런 리퀴드 엠볼링 머티리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팔리에이션을 위해서는 파티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비너스 어프로치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증례를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78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Recent하게 behavioral change가 있었는데 seizure를 보였고 페니토인에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증상을 보였는데 MRI를 했더니 left temporal, posterior temporal cortex의 gyrus의 swelling을 동반한 signal change가 있고 contrast enhance를 했더니 이런 큐블라한 인헨싱 스트럭처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랄 아트리오 비너스 피슬라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죠. So ECA 엔지오그래피를 했더니 Multiple ECA, Occipital Artery, Posterior Auricular Artery, Middle Meningeal Artery 이런 것들이 Lateral Sinus 쪽으로 피슬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Downstream 쪽으로 stricture가 있습니다. 그래서 sigmoid sinus가 차고 있긴 하지만 아주 sluggish하게 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Transverse sinus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cortical venous reflux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silateral internal jugular vein, stricture가 있는 sigmoid sinus를 지나서 그 dilatation 된 isolation 되어가는 lateral sinus 파우치 안으로 들어가서 코일을 완전히 패킹을 시켜서 embolization을 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컨트롤러 그 직후에 실시한 ipsilateral ICA NG를 보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ICA NG로그램에서는 차지 않던 shunt flow만 차고 있던 dilatation 된 cortical venous structure가 venous phase of ICA NG로그램에서 슬러기시하고 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샨트 컨트롤이 되어 있어서 비너스 드레니지 패턴이 점점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트랜스비너스 코일 엠볼리제이션은 지금까지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던 엔도베스큘라 트리트먼트 메소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Dural sinus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venous structure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렇게 막아버려도 되는 걸까요?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대답은 막아도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sinus는 이 특정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non-functioning한 sinus입니다. 그래서 막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acute phase를 지나고 나서 long-term하게 봤을 때는 어떨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능하면은 diseased dural sinus라고 하더라도 살릴 수 있다면 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transarterial로 그 shunt를 컨트롤하는 방식을 점점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엠볼링 머티리얼 이거는 이제 오닉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페이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리퀴드 엠볼링 머티리얼인데 난 어드히시브합니다. 카테터가 붙지 않습니다. 솔벤트에 녹아서 이렇게 인젝션을 할 수 있는데 그 솔벤트가 이베포레이션 되면 이게 프리시피테이션 되면서 플로우를 차단하게 되는 그런 기전이거든요.
controlled injec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shunt가 막힐 때까지 계속 embolization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케이스를 보시면은 dysarthria가 갑자기 발생해서 MRI를 해봤는데 이와 같이 temporal ICH가 발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엔지오그래피를 해봤더니 left ECA 엔지오에서 요 transverse sigmoid junction 쪽에 isolated venous pouch를 이루는 그런 shunt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shunt 양은 많지는 않은데 shunt 된 blood가 갈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venous congestion이 심하고 hemorrhage까지 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3D angiogram을 해봤더니 요 venous pouch에 이어지는 요 부분이 fistula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middle meningeal artery로 진입을 해서 shunt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onyx라고 하는 그 liquid embolding material을 이용해서 embolization을 해서 쉽게 shunt control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 그 fistula location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pinpointing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3D angiography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fistula location을 pinpointing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보시죠. Lateral sinus dural AVF 환자고 shunt 양이 비교적 많은데 일견 봐서는 그냥 lateral sinus의 dural AVF 소견이죠. 근데 3D angiogram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 lateral sinus transverse and sigmoid junction 쪽에 보면 여기 venous pouch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로 다 모여요. MPR reconstruction을 해봤더니 retromastoid area에 있는 medullary bony space 안에 있는 venous sac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emissary vein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dilatation 되어 있는 venous sac을 형성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osteodural 타입의 dural AVF이고 정확하게 그 fistula를 pinpointing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6개월 뒤에 봤더니 그 venous sac이 더 정확해졌죠. 그래서 거기다가 코일 넣어서 쉽게 embolization을 할 수 있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lliative embolization이라는 컨셉인데요. 이 케이스에서 보시듯이 shunt 양이 얼마나 많은지 상당히 많은 양의 조영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dilution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petrous bone을 중심으로 아주 extensive한 dural AVF가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서 어디가 그 fistula main hole인지를 identification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hemodynamic palliation, symptomatic palliation이라도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큰 파티클을 이용해서 transarterial embolization을 multiple feeder에서 해주고 환자의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서 staged로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너무 extensive한 경우에는 그걸 단칼에 치료하려고 들 필요가 없겠다. partial treatment를 할 때는 transarterial particle embolization을 하면은 palliation에 충분하다.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뭐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다이나믹한 프로시저를 할 수 있어서 뉴로 인터벤션 하는 분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 디지즈 엔티티인데 그만큼 또 컴플리케이션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사이너스 드레이지만 되던 게 코티컬 비너스 리플럭스를 보이는 양상으로 보인다든지 더 리스키한 양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ranial nerve palsy, 이거는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liquid embolding material이 fossa nervorum을 injury를 준다든지 아니면 embolding material 자체가 mass effect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dangerous anastomosis 항상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onyx 같은 경우는 용매로 사용하는 게 그 DMSO, dimethyl sulfoxid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약간의 엔지오톡시시티가 있습니다. 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되어도 환자가 페인을 느끼거든요. 일종의 그 베이갈 리플렉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리제미노 카디악 리플렉스라고 하는데요. 브라디카디아가 심하게 와서 에이시스톨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하고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venous stroke은 유니크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다양한 피처로 보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dural sinus thrombosis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하고 systemic anticoagulation을 신속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도 rapidly progress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빨리 identification 해서 필요하면 endovascular treatment로 지체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endovascular 테크닉이 존재하는데 venous thrombosis recanalization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dural AVF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nusual한 brain imaging finding을 보이는 그런 stroke 환자가 있으면 dural AVF는 아닌가 꼭 한번 rule out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giographic finding을 interpretation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high risk angiographic finding이 있느냐는 거. 그 다음에 treatment planning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fistula hole을 정확하게 identification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venous stroke의 endovascular treatment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